6.25 전쟁에 참여해 목숨을 바친 전사자의 유해가 70년 만에 유족의 품으로 돌아왔습니다. 국방부는 올해도 유해 발굴을 통해 유족을 찾아주기로 했습니다. 한태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1951년 6.25 전쟁에 참여했다 일사후퇴 때 목숨을 잃은 고 전원식 일병의 유해가 전일병의 고향인 청도에 도착하는 순간입니다. 사진도 없는 영정이 들어오자 행사장이 숙연해집니다. 흙이 묻은 검은 머리빛과 녹이 쓴 옷핀, 군복에 달린 14개의 단추 등 23점만이 전일병의 유품입니다. 아버지 없이 70년 동안 살아온 딸의 눈에는 눈물만 가득합니다. 서러운 마음 보입니다. 지금 무슨 이야기도 못하겠고 아버지 얼굴도 못 보는. 전사자는 지난 2015년 10월 경기도 가평에서 두개골을 포함한 완전한 유해 형태로 발견됐습니다. 고전 일병의 신원 확인은 지난 2000년 6.25 전사자 유해 발굴 사업을 시작한 이후 157번째입니다. 아내와 2살배기 딸을 남겨두고 국가를 위해 전쟁터에 목숨을 바친 고전 일병의 유해는 국립현충원에 안장됩니다. 6.25 전사자 13만여 명 가운데 유골이 발굴된 전사자는 만여 명. 국방부 유해 발굴 감식단은 아직도 수습되지 못한 채 이름 모를 사냐에 잠든 12만여 명의 전사자를 찾아 가족의 품으로 돌려주고 있습니다. 유가족의 시료 채취에 참여하시게 되면 6.25 때 전사하신 분들의 가족분들을 찾을 수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시료 채취에 동참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상북도는 신원이 확인된 유가족 가운데 40%인 62명이 경상도 지역에 살고 있고 65살 이상 유공자들이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이 없다며 국가보훈처에 국립보훈요양원 건립을 건의했습니다. MBC 뉴스 한태현입니다.